셋 카메라로 하나 둘 셋 안녕 우리는 한빛 빵빵 오늘 우리가 대학생활 꿀팁을 알려주러 여기 왔어 지금 고고 요즘은 코시국이니까 아무래도 학교를 못 가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사귀는지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 1학년 때 어떻게 사귀었어? 그때는 말이야 세터도 가고 MT도 가고 좀 친구들을 쉽게 사귈 수 있었지 맞아 나는 1학년 때 기억하기로 내가 이렇게 OT 갔을 때 줄을 서 있었다 근데 내 뒤에 있는 애가 되게 이렇게 수줍어하는 애였는데 거기서 이제 너 어디서 왔어?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얘기를 걸었거든 근데 그 친구랑 어쩌다 보니까 시간표도 같이 짜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친해졌던 것 같아 그래서 시간표를 같이 짜는 건 강추 근데 요즘은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렇게 친구 사귀기가 어렵잖아 맞지?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내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처럼 대외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? 그냥 대외활동은 이렇게 소규모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한 달마다 과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것 같아 짠! 근데 대외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들이 참여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? 그치 그럼 뭐가 있지? 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알바나 봉사를 하면서 좀 학교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귄 것 같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언니는 이때까지 했던 학교 활동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 뭐 있었어? 난 1학년 때 했던 동아리가 제일 기억에 남거든 뭐 만들었어? 나 요리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맛있는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종강쯤 했던 할로윈 파티도 있었거든 그게 진짜 좋아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취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동아리 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 넌 동아리 한 적 없어? 나는 지금 동아리 하고 있는데 나는 2학년 때 동아리를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1학년들이 대부분이어서 친구들 사귀는 거는 물론이고 그냥 학과에만 있는 것보다 동아리에 들어와서 약간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 근데 학과 동아리나 할 것 같으면 학술 동아리나 뭐 그냥 뭐 영상 동아리나 이런 거는 1학년 때 하는 걸 난 좀 추천하는 것 같아 연주야 너는 대학 다니면서 꼭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? 학점 챙기기? 그런 것도 있지만 알바를 나는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자기 용돈 정도는 자기가 벌어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아 그치 나는 알바는 아니고 아무나 탈북 같은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내 학업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시간표를 짤 수도 있고 기본 알바보다도 이제 시급이 높기 때문에 뭐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알바보다 더 좋은데? 그치 내년에 할까 봐 그래서 여튼 아무래도 대학생은 이제 나이도 성인이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자기 용돈 정도는 벌어서 쓰고 학기에 큰 부담이 안 된 정도에서는 하는 것도 대학생의 묘미 아닐까? 한빛이 알려주는 대학생활 꿀팁 잘 들으셨나요? 저희가 말씀드린 꿀팁 참고해서 즐거운 이야기 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!